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7일 월요일 마감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현선물 동시에 매수해주고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에 들어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현재 코스피 1.79% 상승, 코스닥 2.20% 상승했는데요.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저항권에서 박스권 정도의 조정만 양호하게 받고 있는데 여기 상당 저항을 돌파하려면 양대 시장 기본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쌍끌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선물이 12,000계약까지 사들어왔었거든요. 물론 7,000계약인 건 6,900계약으로 줄였습니다만 외국인 누적 선물 포지션이 84,000계약 들어옵니다. 닥터K가 계속 상방향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외국인 누적 포지션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 걸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상방향이다. 폭락 나오진 않을 거다. 일단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적중하고 있습니다. 자, 혹자는 인버스에 뭐 2억을 찔렀네. 인버스 2X 뭐 출발 한 해 만에 하는데 상당히 근시안적이고 그렇게 자기의 그 뷰를 고수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만 시장이 변하면요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시장을 이기려 들면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닥터케이는 여기 코스닥이 저항권이다 해서 인버스 들어갔어요. 하루 빠졌습니다. 그 다음날 들어올리는 순간 바로 다 청산. 그럼 냅뒀으면 손실 제법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코스피는 인버스 안 들어가요. 최근에 안 들어갑니다. 왜? 상승할 것 같다는 것에 무게를 더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상당히 외국인이 뭐 코스피에서 큰 매수세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매도를 멈췄다는 것만 해도 훨씬 지금 양호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이 1% 정도 상승 중이거든요. 나중에 개장을 본장이 개장돼 봐야 알겠습니다만 적당히 끝난 다음에 내일 한 번 더 치고 간다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추가 상승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관은 연기금이 제법 큰 자금 들어왔습니다. 1900억 들어왔거든요. 그러한 상황들을 보고 LG화학도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자, 뭐 적당히 그죠? 적당히 지금 조정을 받았고요. 한 번 더 치고 간다면 이거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LG화학. 자, 외국 기관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외국인 매도세 좀 있습니다만 SDI보다는 기관이 더 사들어오기 때문에 같은 섹터이더라도 SDI를 선택하지 않고 LG화학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평선도 보십시오. LG화학은 그래도 위에 있습니다. 이평선. 그쵸? 잘 봐요. 뿅. SDI는 밑에 있어요. 이런 게 미세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선택할 때.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하고 선택하십니까? SDI도 물론 내일 강하게 간다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좀 시원찮으면 이게 LG화학보다는 더 처질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수급도 조금 더 시원찮고. 그죠? LG화학은 수급도 기관이 더 많이 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화학을 선택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오늘 기관에 쌍끌이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여기서 매수 가능화 됐습니다. 퍼펙트 올라갑니다. 자, 삼성전자.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상당히 요새 지루하게 움직이는 삼성전자 때문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던지고 다른 데 들어간 분도 제법 있을 텐데요. 고세를 못 참아 던집니까? 고세를 못 참아 던지냐고요. 그죠? 던졌어요 개인이. 그죠? 왜? 딴 거 막 날라 댕기거든. 그죠? 기관 외국인이 내일 여기 지금 며칠 동안 많이 붙들어 놨습니다. 내일 퍽 하고 간다면 벨이 굳힌 상황이고 아침에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최저점 매수 의견. 자, NC소프트가 리니지 M2가 리니지 M에 1위 자리를 내줬다. 같은 회사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뭐 과금을
너무 과하게 한다 뭐 이런 뉴스도 들리고 있습니다만 시장이 간다면 이거 밑으로 강하게 쳐지기보다는 여기 보십시오. 그렇게 시장 안 좋은데도 대번 들어올리거든요. 여기 상황도 보면요. 빠졌다가 그대로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 5% 날라갔습니다. 자, 오늘 좀 빠져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내일 강하게 시장 돌아선다면 이거 충분히 갈수 있고 게임주 지금 최근에 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집콕주 그죠? 게임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반등만 나온다면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SK 바이오랜드 어머나 기관 외국인 상당히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화장품 재료, 건강 기능식품 재료, 그리고 바이오 섹터 쪽으로도 뭐 줄기세포라든지 그죠? 이런 쪽에 확대해 나가고 있는 회사다. 직접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죠? 한 브리핑 한번 해달라. 난 닥터K라고 하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탄탄하게 일단 받쳐놨습니다. 한번 퍼가고 가면 이거 적당히 청산할 겁니다. 좀 지루하게 끌고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내용하고 같습니다. 뭐냐면요. 신일전자를 우리 팀원이 갖고 있는데 조금 플러스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한 2천원 이상 들어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코스닥이 훨씬 좋아요. 이게 미쳐가지고 막 날아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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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오늘 롯데쇼핑 이마트 이런 게 14% 10% KB금융 10%씩 가는 이런 상황을 봐서도 아시다시피 순환매가 막 들어옵니다. 왜? 지수가 꼭 단기 저항권 인근에 있기 때문에 사 들어오긴 사 들어와야 되겠는데 포트도 새롭게 좀 구성을 해야 되겠는데 많이 올라온 종목을 더 질러버리면 단가도 좀 문제도 있고 포트폴리오 어차피 기관 외국인들은 전 섹터에 골고루 어느 정도 편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많이 빠져있는 이런 애들 좀 섹터 조금 추가 그러면 얘들이 내일 연속적으로 가기보다는요 얘들이 조금 주춤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종목이 그동안 4일 정도 붙들어놨으니까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일전자와 같은 이 그죠? 미세먼지 좀 있으면 곧 미세먼지 시즌 아닙니까? 그러면 퍽 하고 가면 이거 적당히 청산해야 된다. 그와 같은 논리로 화장품 최근에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퍽 하고 가면 그때 적당히 수익 내고 나오겠습니다. 자, 셀트리온과 셀틴 헬스케어는 나쁘진 않은데 상당히 지루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 그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단기 박스권 매매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점 부위에 박스권 저점 부위에서 매수, 고점 부위에서 매도 사고팔고 사고팔고 잘하는 분 있어요. 잘하는 분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라 말씀드리고 있고 그런 거 시간도 없고 잘 못하겠다 하시면 20일 이탈하는지 여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20일 이탈하면서 20만 5천을 깨고 내려간다면 이거 반드시 물량 축소해야 됩니다. 내 단가가 얼마든 간에 축소해야 된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훨씬 낫다 그랬습니다. 20일에서 반등하는 세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오늘 우리 팀은 88,000원에 청산했답니다. 다시 종가권 넣겠다는데 와우. 내일 올라가면 또 먹고 먹고 또 먹고거든. 와, 그분이 연세가 제법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죠? 그렇게 주가의 흐름을 잘 간파를 하시고 해야 된다. 셀트리온 제약은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빠지면 저 빠지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은 신규 매수는 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똑같이 20일 이탈하면 물량 축소하시라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괜찮다는 반증은요. 주도주 권역의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같은 종목들 위로 날랐습니다. 아쉬워요. 아쉽습니다. 그죠? 포트폴리오 여기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쉬운데요. 눌려주면 들어가면 되고요. NH형과 같은 종목군들도 여기 포인트. 그죠? 여러분들 신세계도 여기서 중장기 가능화됐습니다. 안 빠져요. 자, 근데 여기 살까요? 여기 인근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기다리자. 그렇게 했습니다. LG이노텍 드디어 돌았습니다. 그렇다면 눌려주면 이제 이것도 관심 가져야 돼요.
애플 향이 많거든요. 자, 택배 요새 많이 하거든요. CJ 대한통운 벌써부터 관심 종목군에 있었어요. 그죠? KMW가 이제 사정권 이내 들어왔습니다. 아, 괜찮은 종목군은 20일 안 깰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한다면 적극적으로 사놓을 것이고요. 여기에서 적당한이 있으면 좀 시장상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RFHIC가 먼저 조정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죠? 이런 것도 다 감안해야 됩니다. 자, HFR 같은 종목도 조금 눌려준다면 충분히 관심 한번 가져볼 수 있는데, 닥터K는 1등을 좋아합니다. KMW, 기관의 외국인 제법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밑에 내려온다면 땡큐하고 사놔야 돼요. 자, 포스코 케미칼 2차전지죠. 여기에 거의 매수 포인트입니다. 그죠? 에코프로비엠도 뭐 여기서 한 10%씩 먹어냈던 종목인데 안 빠지고 잘 가요. 자, FNF도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위에 올라가 있고요. 아프리카 TV도 그죠? 좀 늘려주면 관심 가져볼 필요 있고,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고. 자, 보시게 되면 상당히 추세가 괜찮은 종목군들 많습니다. 그죠? 모양이 비슷비슷한 종목들 많죠? 자, 밑으로 내려올수록 이제 좀 그렇습니다. 뭐 너무 많이 올랐다든지, 그죠? 조금 기다려야 된다든지 이런 종목군들로 있는데, 자, YG엔터 이것도 포인트 딱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 뭐 살 순번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위에 꽉 있는데요. 살 순번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퍼스픽과 같은 종목, 지금 현재 수급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러한 종목군들도 푹 하고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어요. 있는데 기존에 강한 종목군 위주로 일단 접근하려 합니다. 농심과 같은 종목도 벌써 여기서 매매 좀 했었고, 여기서도 매수 포인트도 하고 올라가 있습니다. 음식료가 상당히 괜찮아요. 하이트 진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매수 포인트 나왔다 그랬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현재 선물이 1% 정도 상승 중이고요. 우리나라 외국인이 과연 내일도 지속적으로 들어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코스닥에서도 제법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도 매수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기관도 같이 들어왔고요. 여기 제법 저항권인데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상방형으로 한번 같이 한번 쏘아보려는 의지가 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한 2000 인근까지는 그죠? 기관이 한번 같이, 기관 외국인 같이 들어온다면 2000 인근까지는 충분히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포트폴리오는 시총 상위 종목이니까 추가 상승한다면 수익 극대화 잘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 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들어와서 상당히 조금 기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며칠 동안 붙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포트폴리오 수익은 뭐 극대화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내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오늘 저녁 시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녁이라 하기엔 시간이 너무 늦었네요.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전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굿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